드디어 간다. 시간이. 안녕하세요. 지나갔어요. 한 달이 벌써. 포기했어 시차. 그러니까 저희 잠 못 자면 안 되는데 오늘 어제 유독 너무 졸려가지고. 귀여워. 연홍 TV예요? 네. 놀 때 16시간, 갈 때 14시간. 아, 14시간. 근데 그것보다 뭐 비행 시간보다 시차 때문에 걱정이에요 진짜. 어떻게? 근데 어제 잤거든요. 저도 잤어요. 박지랑 둘 다 와 이거 못 참아 자야 돼 하고 그냥 잤어. 몇 시에? 1시쯤? 참자다 이건 안 돼 하고 잤어요. 남미는 처음이에요. 남들 조심하라고는 하더라고요. 제니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꽉 잡고 있어야 해서. 파워 2. 어디 못 가게. 파워 2여서 돌아다닐 스타일. 갇히면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 좀 가운데 좀 어우.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인간성 같아. 사람들이 좀 낮게 잡은 것 같은데 괜찮아. 지도 불러야 돼. 안에 있더라. 여러분 TV? 오랜만이에요. 왜 저 잘 안 올려줘요? 타이밍이 안 맞았다니까. 저 연홍TV 주분 한 2% 정도 돼요. 저 아니지. 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저 연홍TV. 저 박신자 컵 보러 가고 싶은데 박신자 컵 날 가버려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궁금한데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딱 날짜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쉽다. 라면 때리고 그냥 간식 때리고 자꾸 먹고 자꾸 먹고. 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완전 밤낮이 바뀌는 시간이네. 젠장. 젠장인데 진짜. 저희 가면은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인데 가면 아침. 운동해야 돼. 저절로 시차 적응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강제 시차 적응. 운동하고 뻗어라. 차라리 나을지. 침을 있나요? 똑같생겨요. 진짜 똑같아요? 빠찌 빠찌. 빠찌야 공개하자. 나 공개했어. 나 안 비슷해. 공개. 빨리. 21살? 아, 안돼 안돼. 아, 공개하자. 아 왜요? 아 왜 나도 공개하는데. 야 삭제 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이업. 자 어제 하려고 다들 막 늦게 자려고 막 그랬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들 그냥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12시 이제 까딱 넘어가지고 진짜 뭐래? 나 지금 아직 잠 안 깼나? 아니 노력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에서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해야죠. 아 어제 유림이 갑자기 방에서 탕탕 후루후루 계속 나도 옆에 탕탕 후루후루 막 이랬는데 유림이 아 괜히 했다. 유림이 진짜 좋은 친구예요. 나 까먹은 거 뭐야? 지형 언니 진짜 좋은 선배예요. 진한이랑 제일 많이 친해졌어요 이번에. 원래 좀 살짝 조금 그랬는데 이제 막 반말도 하고. 아니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 한 번대로 해. 카메라 앞에 한 번대로 해. 아니 이거 스토리 진짜 들어야 돼요. 유림이 할아버지. 야 유림아 이거 스토리 설명해. 아 이거 그 랜덤 알뽑기 알 안에 인형 들어있는 거 둘이서 이거 하고 싶어 한번 해볼까? 이러고서는 판다 다섯 마리에 그러니까 사육사분 두 분이어가지고 에이 설마 판다가 다섯 마리인데 사람 나오겠어요? 깠는데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좋아했어 그래도.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웃었어요. 똑같은 거 나와. 여자마자 그리고 바로 더 줬어요. 그래서 아 여기로 아침이라 너무 조금의 보정 되는 빠이.
대단히 하겠습니다. 길을 갔다 오겠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길을 친 것 같은데. 수고하겠다. 뭔가 그런 이미지가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약간 패스처럼. 안녕. 잘. 너 너무 무서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발. 안녕. 잘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의 파워. 이걸로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 유튜브에 피바에서 해주니까. 근데 새벽 경기라 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잠이 안 온다면은 저희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응원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간다.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여농TV 구독해주세요.